앞에서 소개해드린 네 가지의 제품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세 가지 제품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겨먹는 오뎅입니다. 이거 고급스러운 오뎅입니다. 고급스러운 오뎅은 생선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생선살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생선이 튀어나오려고. 이건 아니고요. 네.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연근텐. 자, 연근텐이라고 했으면 분명히 연근하고 관련이 있겠죠. 아주 맛있는 우리 가고시마의 명물이에요. 그 가고시마의 명물 오뎅. 거기에 연근을 딱. 자, 두 번째, 이쪽에 나와 있는 치즈 타프리하게. 이 오뎅에다가 좋아하는 치즈를 구석구석구석구석구석 부드러움을 또 느낄 수 있고 치즈의 특유의 향도 느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오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히라미에이트. 오키나와의 바로 특산품 과일이에요. 식화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식화사 굉장히 상큼하고 여러분들 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그대로 쭉쭉쭉쭉쭉 짜가지고 만든 바로 원액이에요. 요즘 너무 유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하이볼. 바로 식화사 하이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개하고 만들어 보고 제가 먹어보고 시식평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말아봤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연근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동그란 사치마하게 오뎅에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연근이 딱 박혀있어요. 그리고 두께도 얇지 않아요.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개만 먹어도 굉장히 배부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세 개 정도, 여러분들 그 고급진 우리 뭐 오뎅, 그냥 코스 요리 같은 데다가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스시 전문점 이런 데서 좀 이렇게 활용해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안주를 다양하게 내시는 데다가 콜라보 해가지고 안주로 한번 이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뎅을 튀겨 먹는 거 웬만한 그냥 일반 오뎅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생선살 많이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가능한 겁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나오는 거 보이나요? 튀겨야 돼. 튀겨야 맛있는 겁니다. 오뎅의 그 쫄깃쫄깃한 맛과 그 생선살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맛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연근이 그 담백함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여기 이빨 사이에 끼면서 굉장히 맛을 내고 있어요. 연근의 맛을. 아삭아삭. 자, 이번에는 치즈 다뿌리하게 오뎅에 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 오, 잠깐만. 소갈에도 박혀있어. 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 아사비 마요 소스 이렇게 찍어가지고 와우. 야, 이거 치즈네. 그냥 치즈야. 오뎅 사이사이가 아니라 치즈 사이사이에 오뎅이 있는 것 같아. 자, 이런 오뎅이 있어요? 이야, 맛있어요. 기다렸어요. 하이볼이 지금 웃고 있어요. 식화사 원액으로 만든 그 하이볼 준비했습니다. 이 상큼함. 저 오늘 이거 퇴근해도 되는 거죠? 네. 저 먹고 갑니다, 그냥.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온몸이 전부 다 상쾌해진 것 같아요. 하이볼 만들기에는 너무 적합한 그런 원액인 것 같고, 여러분들 레몬 짜지 마세요. 레몬 그 원액 그거 상큼 흔해 빠졌죠. 이런 상큼함과 이런 향이 나는 거는 식화사밖에 없어요. 하이볼은 식화사가 들어간 히라미 에이트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 3탄까지 식화사 원액 히라미 에이트를 비롯해서 오늘 연근텐과 치즈 다뿌리하게 세 가지의 신제품을 소개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메뉴가 나오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